자, 11월 19일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유튜브에서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K-DIA, KS 월드코인,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 KS 월드코인, 세계 거래소 18위, 그리고 22위권까지 오르내리면서, 지금 주당 상장했던 금액이 주당 10원이었습니다. 10원이었는데, 100달러까지 제가 주가를 끌고 올려 가려고 하다가, 워낙 숨에 턱이 차서 80달러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해외 거래소, 그리고 이제 해외 국민들이죠. 해외 사람들한테 전부 다 32억이라는 이 웃돈을 주면서 마약 주사를 놓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0.0023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 지금 추가 영업이익금이 50만 원이 추가로 났습니다. 그래서 3억 6천, 아, 요거 포스트 요거 잘못됐네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억 6천 530만 원입니다.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때려 죽어도 나는 코인 투자는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뭐이 FTX,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이 FTX, 자, 이샘 뱅크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종말, 그리고 샘 뱅크먼, 테라 루나, 곤도영이 뭐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 비트코인을 누구나 다 채굴하고 싶죠. 돈이 많으면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싶습니다. 이더리움도 채굴하고 싶고, 폴리곤도 채굴하고 싶고. 자, 그렇지만 돈이 없잖아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코인 채굴은 이렇게도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보들아, 코인 채굴은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작은 돈으로도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코인은요, 더더군다나 이 주식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그나마, 그래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을 받으면서 그나마 조금 좀 낫지만, 이 코인은 뭐 말도 못합니다. 이건 진짜, 이건 뭐 완전히 사기꾼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간의 유튜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백서 한장 만들어 놓고 끄적끄적거려가지고 상장하면 될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 그러면 본인이 돈, 다돈 벌고 싶어서 유튜브 하는데, 아, 본인 말대로 끄적끄적끄적 해가지고 백서 만들어 놓고 상장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코인 팔아먹으면 전부 다 돈인데, 그렇잖아요. 백서 만들고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 지명되어 있는 회사에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코인을 상장해주겠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지천에 깔려있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코인을 상장을 하려고 백서 준비해놓고 했다가 몇 억씩 들이고 앉아가지고 상장피 줬다가 앉아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언론에 요새 가끔마다 나오잖아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코인 상장한다는 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코인 뭐 저거 뭐 그냥 끄덕끄덕 해가지고 상장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몇 억이라는 돈을 상장피를 주고 상장을 하기까지 그 결정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해보지도 못한 놈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끄적끄적거리는 소리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장도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 한장 만들어 놓고 아무리 상장하려고 해도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이 비트코인을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뭘 믿고, 그거 한번 뭐 잘못 쫓다가 그냥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몇월 며칠 날, 약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아마 상장 심사하고 난 다음에 결정 날 겁니다. 그러고서 잠적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법적으로 하소연도 못 합니다. 자, 이 코인 상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내재 자산, 즉 재무구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전체 코인마켓계, 코인개코 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재무구조가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되나. 내가 알기에는 두 손가락 이상 넘는 게 없다. 그리고 이 국민적 관성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적 관성에서는 영업이익이 날수 있는 이 수익 모델이 총 다섯 가지가 있다. 국민기업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채굴, KS 월드코인, 지금 채굴하고 있죠? 채굴하려고 하면 채굴 카페를 개설하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게 결국은 다제 개인적인 노력의 대가, 수익금이에요. 제 개인적인 수익금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국민적 관성을 위해서 이 일을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금은 내 개인적인 수익으로 절대 연결을 시켜 버리지 않는다. 모두 다 국민적 관성의 자산에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 카페, 그렇게 해서 채굴 카페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채굴 지분, 이더리움처럼 채굴 지분이 있습니다. 아까제 후원금.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왼쪽에 금융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이 프로젝트가 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될 것이다. 이게 국민기업 관성의 주당 수장, 주당 순자산, 한 주당 가치, 주식처럼 그렇게 영업이익 자반, 자손, 이거, 이렇게 말이 꼬이나,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증권형 코인, 그 다음에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지게 되면은요, 비증권형 코인을 뺀 나머지 증권형 코인은 전부 다 상장 표시되고, 그리고 이제 비증권형 코인이 3만 개 코인 중에서 몇 개도 안 됩니다, 지금. 지금 공식적으로 증권형, 비증권형 코인으로 판단이 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국민기업 관성은 매일 이렇게 코인을 채굴하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 비증권형 코인입니다. 자, 훗날 비증권형 코인이 다수가 생긴다라고 해도 영업이익금이 없으면 전부 다 상장 폐지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이렇게, 자, 천조님 50만 원, 자, 부자 꿈꾸미님 150만 원, 그 다음에 채굴 카페, 이 채굴하려고 그러면 채굴 카페 회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 그리고 나무향기님 1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채굴 지분 구입합니다. 350만 원. 채굴 지분을 구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채굴 카페를 개설을 하면 하루에 포스트 최대 30개씩 코인이 무료가 채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350만 원 채굴 지분을 내게 되면 이게 따블, 따따블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30개를 넘어서 가지고 무조건 100개까지, 100개 가까이 채굴이 됩니다. 자, 바람님 채굴기 구입 350만 원, 뜬다님 채굴기 구입, 채굴 지분입니다. 100만 원. 큰새님 3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으로, 앞서 이야기했죠. 이 해외 상품,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 ETF, 주식 투자 수익률, 그리고 해외 선물 투자, 해외 선물 투자를 해서 이 벌어들이는 이 수익금이 자그마치 6년치, 6년 2220일 동안의 자료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결국은 이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영업이익금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이 쌓인 금액이 얼마다? 3억 6,530만 원이다. 자, 여기 해외 선물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이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채굴 지분을 1,300만 원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뭐 10배씩 채굴이 되는 거죠. 1,300만 원. 자, 350만 원. 그 다음에 큰샘님 채굴 지분 구입합니다. 350만 원. 자, 채굴 지분 두 개 구입합니다. 700만 원. 자, 이 돈이 K다이아, KS 월드코인의 자산, 자본 총계로 계속 늘어난다. 자, 국민기업 관성의 이 영업이익금. 자, 꾸준한 영업이익금이 늘어나는 거 보이죠? 자, 채굴 지분 350만원. 그 다음에 채굴 카페 100만원. 채굴 지분 3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채굴 카페. 자, 여기 날짜 보시면 11월 16일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이제 수연주연님이 K다이아 코인 채굴 지분 해가지고 50만원 일단 오늘 먼저 입금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입금해 준 거 11월 17일 이제 그저께니까 오늘 제가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 해서 누적 영업이익금이 3억 6,530만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냐. 또 당할 거냐. 코인의 선택 기준은 영업이익이다. 그리고 영업이익금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뭐다? 그 코인을 상장한 오너의 마인드, 진정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여러분들 3만 개 코인 중에서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내가 리플 대표 갈링하우스보다는 내가 10배의 노력은 더한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밤잠 안 자가면서 하루에 포스트 4개, 5개, 3개씩 꾸준하게 올리면서 죽어라고, 죽어라고 홍보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어느 코인의 상장사 대표가 스캠을 해먹고 사기를 쳐먹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신상명서서 다 까가면서.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K다이아몬드 지금 한가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어떤 이 썩어 문드러질 놈이, 아, 나 미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밥 먹는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1시 25분에 제가 이게 지금 상장 물량이 1조 물량인데 1조 물량 중에 2천억만 주를 0.003, 0.004에다가 매도 물량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빼앗겼던 물량을 지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도 물량을 걸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제 홍보하기 시작을 하면서 만원, 2만원, 3만원 치킨값 아끼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덜 먹고 치킨 한 마리, 한 마리 덜 먹고 한번 미친 척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 찔러라도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10만 명한테 아, 2-3만원, 3-4만원 그 알토란 같은 돈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물량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아, 이게 3,563만 9,185주. 아, 이거 한번 계산이나, 이거 대충 잡아서 이거 1,000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0만 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0.39 이렇게 따지면 이거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아, 난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량을 자꾸 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3만 뭐 30만 주, 100만 주 이하는 상관없습니다. 뭐 100만 주 해봐야 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만 주 해봐야 뭐 얼마입니까? 뭐 39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100만 주 해봐야 이거 계산해 보나 마나 아니니까 0.39원이니까 39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 100만 원 이하로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3,500만 주씩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거, 아,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이렇게. 막 700만 주, 뭐 370만 주, 뭐이 정도는 뭐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게 3천 몇백만 주씩 저렇게 매수를 땡겨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10만 주, 4만 주, 뭐 50만 주, 뭐요 정도는 이해합니다. 요 4만 7천 주, 뭐막 12,000 주, 그 다음에 32,590 주.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12,000 주, 요뭐 10만 주, 5만 5천 주. 요런 사람들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부모도 못 받고, 조상도 못 받고, 형제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꿈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한 건데, 저렇게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돈지라는 것도 아니고, 1,300만 원씩 저렇게 땡겨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꼭 단타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면, 여기에서 뭐두개 호가창만 올려버리면, 그냥 뭐 1,300만 원, 버니까, 이게 분명히 보나마나 이거 외국인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난 2달 동안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700%, 1000%씩, 1300%씩 매일, 시장가로 제가 긁었다고. 또 이런 놈이 또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여점 매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지난 한달 동안, 요게 지금 700%입니다. 요게 700%, 요게 지금 1200%, 요게 지금 2600%입니다. 한달 동안 그냥 와인샷으로 한달 동안 돈을, 마약을 먹여놨더니 지금 3,560만 주, 약 1,350만 원 정도를 한 방에 주워 먹는데, 아, 이런 인간들 때문에, 아, 고민이 많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이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드리는 건 생태계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만명 정도만 되면 이 K다이아몬드를 대한민국의 유명한 코인으로 만들 수 있다. 만명 정도만 팬덤이 모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아미가 만 명이 넘어가는데, 1,000명만 돼도, 이 유튜브 확 잡고 네이버 확 잡을 수 있다. 1,000명만 으쌰으쌰하면. 자, 그런데 꼭 저런 인간들이 들어와서, 아, 저 휘적거리는데 아주 머리 돌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버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돌아버리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